안녕하세요. 굿모닝 뉴스의 최현우입니다. 한국에선 총선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.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국민들은 이 결과지를 받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총선 그리고 곧 있을 미국 대선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리더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때마침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이 열왕기상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여러 왕들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지금은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. 오늘의 본문도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죠.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는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이 누구인지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솔로몬의 행정력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. 오늘 본문 4장 1절과 7절을 각각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둠에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신하들을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솔로몬은 늘 지혜를 구했습니다. 그가 원했던 지혜의 적용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솔로몬 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의 제도도 이어받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개선하는 것을 하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솔로몬은 급진적인 방법을 취하지도 않았고 그는 아버지의 제도를 이어받으면서 또 이 아버지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이 노련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또 활용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.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. 또한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 솔로몬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도 도입하면서 방향도 수정하고 그랬는데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. 이 난관을 돌파하는 해결점으로 사람에게 집중한 것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. 그는 점진적으로 개혁하였고 권력을 분산시키기도 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. 훌륭한 리더는 모든 것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. 리더는 함께하는 자입니다.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.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. 사람을 이해하는 데 힘쓰자.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자 리더입니다.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는 늘 사람이 존재합니다.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.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든 비즈니스나 회사 생활 또는 이 공동체나 조직에 있든 늘 사람을 통해 일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사람, 지혜로운 리더는 사람을 간파하여 함께 동역하는 자입니다.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열왕기상 4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지도력을 살펴보며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를 배우길 권면합니다.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알기에 힘씁니다.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. 그러나 동시에 인간을 이해하는 데도 힘을 써야 합니다. 성경 속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.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.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. 사람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각자에게 더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 나의 환경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사람을 이해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솔로몬을 통해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.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